옷 다 쏴! 쟤네 왜 자꾸 우리만 쫓아와? 가뜩이나 파밍도 그지 같은데. 그러니까 아까 파밍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. 아니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냐?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먹을 게. 그럼 탄하고 드링크는 좀 남았어? 아니, 드링크는 없고 탄은 한 20발 정도? 아이씨. 일단 나한테 붕대하고 드링크 좀 있으니까 내 거 줄게. 호사와 드링크 실려 다 맞아. 어때 죽었어.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빨리 살려 빨리. 아 저 새끼들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? 야 그냥 가. 너라도 살아야 랭크라도 좀 오르지. 안 그래? 미안해 호섭아. 미안. 다른 놈 시체 상자가 없는데?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. 찾아서 죽이자. 오예! 에이씨. 이런 장소가 있었나? 여기 놀이공원 같은데? 이거 할 수 있는 건가? 할 수 있죠. 잠깐.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그 다음 죽이던지 살리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. 뭐? 뭔데? 여기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? 이곳 에란겔 지역 중 단 세 곳만 그것도 30% 확률로 등장하는 테마파크 중 한 곳입니다. 테마파크? 이곳에서는 이 코인들로 6가지의 미니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오락기, 잭팟, 사격장, 자이로드롭, 트럼폴린, DDR 이 6개의 미니게임은 코인을 얻는 즉시 이곳에 와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아... 물론 코인은 시작 즉시 2개 그리고 시체 상자 및
오락기 근처에서도 파밍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근데 게임을 하면 뭐가 좋은 건데? 미니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죠. 그게 총기가 될 수도 있고 각종 파츠들 아니면 치료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할수록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이 포인트로 랜덤 박스를 구입해 다양한 스킨들을 얻을 수 있게 되죠.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. 놓게 되면 저렇게 되니까요. 쇼타임. 오호! 아니, 오! 아니, 그 아이씨. 오호호호. 아니, 저건 아니지. 아니, 안 된다. 안. 여기. 포인트와 에임을 동시에 1타 쌍피. 그러고 보니 왜 날 도와준 거야? 그래도 적인데 이것저것 팁들도 알려주고. 그냥 제가 사는 세계는 정말 지루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일탈이랄까 뭐 그런 거죠. 보이는 거 있어? 아니, 없어. 오빠, 여기 무슨 놀이공원 같다, 안 그래?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새끼 찾아. 예, 예. 이 새끼 진짜 어디야? 아이씨. 쥐새끼 발견. 여기도 쥐새끼 발견. 맛 좀 봐라. 후! 특훈의 성과죠. 아, 깜짝이야. 아, 좀! 갑자기 좀 튀어나오지 좀 말라고. 너 이거 부캐지? 야, 아니면 운영자거나 뭐 그런 거야?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. 그것보다 이 테마파크엔 아직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건지. 말해 뭐해? 쇼타임.